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今日主がくださる御言葉で恵みを分かち合いましょう。 성도 여러분에게는 삶의 원칙이 있습니까? 皆さんは人生の原則というものがありますか?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한국에 예수원이라는 곳에 토레이 신부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今は亡くなっておられるんですけれども 한국의 예수엔というところに 토레이 신부という方がいらっしゃいました。 이분에게는 삶의 원칙이 하나 있었어요. この신부さんには人生における原則を持っていました。 그것은 나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언제나 중요한 결정을 미루었다. 私は聖霊に満たされなければいつも重要な決定は延ばしていた。 나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언제나 말을 삼가했다라는 것입니다. 私は聖霊に満たされなければいつも話す言葉を控えめにしていた。 이토리의 신부님은 자신의 삶과 그 마음이 항상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기를 원하셨어요. 이토레이신부상은自分の心と人生がいつも聖霊の支配を受けて生きることを望んでいました。 성령의 인도함을 느끼면서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세례様の導きを感じながら生きることを望んでいました。 이러한 그분의 삶의 원칙은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경건된 삶을 살게 했어요. このようなこのトレイ神父さんのその人生の原則によって神様や人々に認められる敬虔な人生を生きることができました。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과 삶을 인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皆さん今私たちの心と人生を導いているものは何でしょうか? 본문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본문의 6절에는 その人の行いに従って報いをお与えになりますと書いてあります。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는 것입니다. その行いに従って報いを神様はお与えになりますと。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에게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涙を持って種をまくものは喜びながら束を刈り取らせる方であります。 공정한 심판에는 차별이 없으신 분이에요. 神様のこの公義なるその審判には差別などはありません。 그래서 본문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神にはエコヒキなどはないからですと書いてあります。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実はこういうふうに書いてあるには訳があります。 그것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자만심 때문이었습니다. それはユダヤ人が持っている誤った間違ったおごり高ぶりにあったからです。 그들은 다른 사람은 다 망해도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유다人たちは他の民族や人々は滅びるかもしれませんけれども自分たちは神様に選ばれた選民だから滅びるようなことはないと信じていました。 이방인들은 용서하지 않고 멸망시키시지만 유대인たちは許されることなく滅んでしまいますけれど 유대인들은 한없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결국은 구원해 주실 거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神様は自分たちユダヤ人に対しては限りない忍耐を持って待ってくださり、やがては救ってくださる、このように信じていました。 회개하지 않은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받은 자신들은 절대로 망하거나 구원을 못 받는 일은 없다고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悔い改めようのしない心があるにもかかわらず神様に選ばれた自分たちは絶対に滅びることもまた救いを受けないようなことはないと思っていました。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しかし今日の多くのクリスチャンもこのユダヤ人たちと同じような考えを持っているようです。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様を 信じれば必ず救いを受けられると信じています。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자신들은 절대로 망하거나 구원을 못 받는 일은 없다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予定と選びによって神様の子供にされている私たちは滅びることも救いを受けないことは絶対ないと思っている人が大勢います。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전도의 中에 요구 그런 사람이 あったりします。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데 왜 꼭 지금
꼭 믿어야 됩니까? 예사만 신지레바 태국군 이끼로 뛰는데스키드모 제타 이마 하야코카라 신지를 시지오가 아는데쇼. 이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봐야지요. 이거는 요런 아까데 야리따이 것도 뭐 전부 야떼까라 되고 뭐 이잖아요, 됐을까? 즐겨보고 싶은 것도 즐겨보고 가끔은 나쁜 짓도 좀 해보고 그러고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단호심이 따이 것도 뭐 단호심이 다만이야 말이 이것도 뭐 시템이 따리. 소리대 신의 족구제니 신지라고 있잖아요, 됐을까? 또 이런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막 고요시도 뭐 이런 데서네. 예수님 믿고 교회는 다니게 되었습니다. 예사모 신지 때 교과와 가요요니 나리마시다. 그런데 술 담배를 끊을 수 없어서 끊을 수가 없는 거죠. 시카시 오사케야 타바코 야메루 것도와 데키즈니 이런 데서. 그리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즐기는 겁니다. 예, 나가라 손손에 나누니 뭐 고노그라이와 다이즈보다로. 또 소연이 단호신데 이런 데서네.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적당하게 이 정도 즐기면 괜찮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사케니 요때와 이케나이 또 가에타루카라 티키도니 노무노와 이자나이카나 또 요 오모시토가 이마스. 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하려고 합니다. 마 독간에 오닥산 가세기를 요나 것도나라 뭐 수단을 에라바주니 가세고도 쓰는 데서네. 설령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말이에요. 다때 소리가 감사는 미마에도 욕구나이 악구대 쓰미대 아따 또시때문안데스. 왜냐하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니까 내가 구원을 못 받는 건 못 받는 일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또요는 예사만 신이테르까라 스쿠이 웃기라레나이 것도와 나이 또 오모테르까라 데스. 사실 이런 모습은 잘못된 자만심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시카시 고이 칸가에 갔다와 저 마찡갔다 오고리 다카부르 유다야진 또와 뭐 맞다크 가와리 아리마센.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은 분명합니다. 私たちが 救われるのは 신권によっての와 다다시이です. 하지만 행위는 믿음의 열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카시 소노아노 신코와 비가 되てこなければ ならないんです. 참 믿음은 행함을 요구합니다. 혼토노 신코와 오코나이요 요키스르카라나. 그래서 참 믿음은 적당히 죄 짓는 것을 용납하진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혼토노 신코와 테키도니 스미 오카소토스루 소노고토와 유르사레마센. 오히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시론 그에 타면이 ふさわしい 미요 무스바나케레바 나리마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このように 이마시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얻을 수 없느니라. 아나타가타와 미니요테 카레라오 미야케르고토가 데키마스. 부도와 이바라카라 도레나시 이치지쿠와 아자미카라 도레루와케가 나이데쇼.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타 고노요니모 오시아이마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때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에게 향해 주여시오という 모노가 미나 텐노미쿠니니 하이루노데와나쿠 텐니 오라레루 와타시노 치치노 미고코로 오코나우 모노가 하이루노데스. 이 말씀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의 잘못된 믿음과 생각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와 지금과 하나님께 선택받다 선민다 또 오못대이로 서로 유다진다치노 오고리 닦아버리 손을 맞지갔다 손오도꼬로 시택기시다 고토바데 아리마스.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텐 요래로 찢지노 미국고로 오고나이 나가라 이기나케레바 나나이 또 이마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갚아주시는 것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갚아주시는 것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나세츠니와 에이코토 호마네토 후메츠노 모노우 모테메루 모노니와 에인노 이노치오 모테 무쿠이루 또 카이토 아리마스. 8절에서는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갚아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세스와 도아신 도아신을 모치 신이 따가와나이데 후기니 따가우 모노니와 이카리도 이치도리요 못때 묵구이때 그다사로도 가있다리마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자, 와타샤치와 도치라오 모테메르베키난데시오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우리들은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에너지를 私たちは何を求めればいいんでしょうか?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속지 아니할 것을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忍耐を持って善を行い栄光と誉れと不滅のものと求めるものになりなさいと書いてあります. 참고 선을 행하라는 것이 그저 착하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忍耐を持って善を行うということは単に良きものになりなさいという意味ではありません.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는 것이에요. 神様の 栄光のために積極的に良い行いをしなさいという意味なんです. 우리가 선을 행하는 거에는 선의 동기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善を行うにはその動機をはっきりしなさいという意味なんです. 또 우리의 삶의 목표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また私たちの生きる目標が自分ではなくて神様の栄光のためで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なんです. 또한 하나님의 존귀를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また神様の誉れを求めるべきだと書いてあります. 여기서 존귀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는 것이에요. ここで神様の栄光を求めるということは神様を神様たるものにしなさいという意味です. 사울 왕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에 마생でした. 왕으로서의 권력으로 자신이 가지고 싶은 모든 것을 가지려 했기 때문에 버림받게 되었어요. 왕으로서의 권력을 持って 자신이 欲しいものを 전부 持とうとしたが 故に 捨てられて しまいました. 그는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목표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지위와 또 의지를 내려놓는 겸손한 자세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지위와 의지를 떼어놓는 헤리크다르 겸손한 마음은 없었습니다.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이었습니다. 사울은 이렇듯 하나님이 하나님이었고 자신 자신이 하나님이었던です. 그런데 다윗은 어떠합니까? 시카시 다윗은 どうだったんでしょう?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하는 골리앗에게 골리앗을 보고 참지 않았습니다. 神様と神様の民をからかっているゴリアテ見て、ダビデは我慢するようなことはありませんでした. 그리고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むしろ全能なる神様の皆をもってゴリアテに立ち向かいました. 그리고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지요. そして滑らかな石を持ってゴリアテを打ち倒します. 다윗은 하나님의 존귀함을 위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즉,神様の誉れのために、栄誉のために立ち向かったということなんです. 그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このような다윗を見て神様ご自身の力を表してくださったんです. 그리고 다윗을 하나님께 합한 자라고 높여 주셨던 거예요. こういう다윗を、ご自身の心にかなうものだと高くしてくださいました. 또한 우리에게 썩지 아니함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맞다. 不滅のものを求めるものでにあるべきだと書いてあります. 이것은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하늘의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지조의 그치때 なくなるものを求めるんじゃなくて、口なう永遠の天にあるものを求めなさいという意味であります. 예수님께서는 너희 부활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あなた方の宝を地に積むのではなく天に蓄えなさいと言いました. 즉 썩어질 것으로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사라는 말씀입니다. 즉말이 굳지르모노데 굳지나 예인노모노 가이나사이という意味です. 그러면 영생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이. 소스레바 예인노 이노치오 모테 묵으이테 くださ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로 갚은 자는 갚음을 받는 자들은 무엇을 구하는 자들이었을까요? 다토시더라 한타니 카미사마노 이카리토 이키도르데 이키도리니 요때 묵으이라레르 히토와 나니오 모토메루 히토난데시오까. 본문 8절에서는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하세스니 도하신고 못지 신진이 시타가마나이데 후기니 시타가우모노니와 이카리토 이키도리오 쿠다사리노데스 또 가있다리마스. 한마디로 악의 모임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히토고토데 악의 츠토이니 상가스리오나 것도 야메나사이뜨미나인데스. 모여서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아츠마테 시앙시타리 사바이테와 이케나이뜨미나인데스.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하지 맞는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의 言葉や 주의 교관이 다시되 희양시다리 사바이다리 소노요나 츠도이요 스쿠테와 いけないっていうなんですね. 주님의 일에 대해서 방해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주의 하다락기니 다시되 방해するような 것도 싯대와 いけないっていうことなんです. 왜냐하면 이러한 악을 행하는 영에게는 환란과 곤고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또는 와, 고유 악을 행하는 모든 모노의 위에는 고난과 근호가 그다르도 가이타르카라는. 그 삶이 순탄하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그 인생은 결코 平安な平坦なものにはなれないということなんです.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오와리니와 카미사마노 사바키가 待っているんですね.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스르 미나상. 우리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카미사마와 히토 소레즈노 소노 오코나야니 시타가테 문쿠이라레루 카타다토 가이토리마스. 바라기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받고 와타샤치와 카미사마나 에이코노 다메니 요이 코코로 모테 요이 오코나야요 시테 이키마쇼. 또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맞다. 카미사마오 카미사마 타루 모노니 시테 이키마쇼. 그리고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하늘의 것 영원한 것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요노 그치르 모노데아나쿠테 예니 그치나이 텐야르 모노 모토메테 이쿠 모노니 나리마쇼. 그래서 그날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레데 소노히 에이엔노 이노치오 이타다쿠 와타시토 미나사니 나루고토 예수 사모노 미나니요테 축복합니다.